안녕하세요. 송정천 수정보입니다. 지금 현재 여기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이 어도를 수정보를 부으시고 완전하게 철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이 자리는 어도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자리는 어도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밑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래서 내가 자꾸만 하층 감시를 하러 돌아가는 게 바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. 하층 이래. 지금 철근이 다 드러났습니다. 이거 옛날부터 내가 한 몇 년 전부터 여기에다 공사를 좀 해달라고 불만이 내가 이야기를 수십 차례 들었습니다. 기장 군청에도 몇 번 찾아갔고요. 빨리 이 자리가 자연 계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연의 계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 송정천 13지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기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빨리 이 애들을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.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송정천에는 고기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. 자, 조금 일러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밑으로 쭉 내려보는 게 송정천입니다. 송정천이고 계속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저게 수정보가 지금 다 부어진 거 아시겠죠? 철근이 다 드러나고 요 수정보 이거는 빨리 하루속히 철거를 하시고 자연 그대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바로 다리 밑에입니다. 위에 바로 조금 올라갔으면은 저 낚시터가 있고요.